현대차의 세계 최초 수소전기 대형 트럭이 IT 강소국 이스라엘 땅을 달리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유럽과 중국, 미국 등 3대 주요 시장 외 첫 진출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현대차 상용사업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수소사회 협력을 위한 수소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내 이스라엘 수소 트럭 사업 진출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스라엘에 수소전기 대형 트럭 액시언트를 판매하고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등으로 라인업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스라엘은 중동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산악지형이 많은 스위스에 이어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사막기후에서도 성능을 실증할 기회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체 시장도 작지 않습니다. 연간 5,000대의 신차 트럭 수요가 있고 이 중 1,000대가량이 빠른 시일 내에 수소 트럭으로 대체될 전망인데요. 현대자동차 수소 트럭의 승승장구는 현대의 투트랙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는 수소차 사업과 순수 전기차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앞서 수소차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장거리에 더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트럭 분야는 수소차로 자동차 업체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 다임러 역시 볼보 트럭과 수소 전기 트럭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합작사를 출범했고 일본의 도요타도 휴엘셀 비즈니스 그룹을 신설해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니콜라에 투자하려 했지만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철회한 바 있죠. 이들은 아직 수소 트럭 양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스위스로 초도 물량을 수출했습니다. 현대차는 또 중국 현지에 수소 트럭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기지 건설 등을 포함한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수소 경제 경쟁 상대들을 멀찍이 따돌린 발빠른 행보입니다. 현대차는 수소 트럭 외에도 그룹 전반에서 이스라엘과 협력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이스라엘 AI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UVI의 전략 투자자로 참여했는데요. 차량 검사와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의 자율주행 신기술도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협력사 이스라엘 자율주행 업체 모비라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진행된 CES 2021에서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통합칩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